낙하산 인맥 연재 가능할까요? 물론 낙하산 인맥 연재는 가능해요.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작가 발굴 방법은 첫 번째로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네이버나 도전 만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로그나 개인 SNS 그런 데를 하시면 거기에 찾아가서 발품을 팔아서 하는 거네요. 또 세 번째는 투고가 오기도 해요. 아, 네. 보통 이 투고를 하시는 분들은 위에 것들을 다 하고 계시면서 다시 또 투고도 진행하시는데 에이전시나 플랫폼에 직접 자기 작품을 보통 전달해 주시면서 그거를 보고 괜찮으면 저희는 신작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회의에 올려서 괜찮다 라고 하면 저희가 연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블로그나 SNS 발굴 같은 거를 하는 기자님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모든 기자들이 다 동일한 업무를 하나요? 에이전시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는 대부분 다 진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작 회의라는 걸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작가님들이 있으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그럴 때마다 발품을 팔아서 도전 만화도 보고 SNS도 보고 개인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라고 하긴 뭐라고 했죠? 지인? 응, 지인 찬스를 쓰기도 하고. 아, 네. 에이전시 회사 안에서도 직급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작가를 발굴하는 기자들이다 이러면은 직급에 따라서 담당하는 업무나 담당하는 작가가 달라질 수 있나요? 기성 작가는 조금 고참들이 다르고 신인 작가는 또 신인들이 다르고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쪽에는 사실 크게 나뉘어 있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순 없지만 첫 번째로 직급이 있는 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건 기성 작가님들.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시고 작가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이제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직급이 있는 분들이 짬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담당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신인 작가님들일 경우는 그 직급이 있는 담당자님도 같이 하시고 신입 기자님들도 같이 붙어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드리거나 그런 게 조금 맞다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판단 미스인 경우들이 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선임이 있어야 돼서 보통 선임들이 다 같이 담당해 주고 계세요. 하루나 뭐 일주일에 어느 정도나 투고 메일이 날라오나요? 사실 저희 에이전시에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고요. 지인 찬스로 오는 투고 메일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온다고 해도 그 투고 메일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기획회의라는 것을 올릴 수 있는 거라서 퀄리티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고 메일이 올 때 기본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짜놓은 콘티만 보내시거나 그냥 1화 완성된 걸 보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정말 퀄리티가 좋고 이거는 바로 연재가 가능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기획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투고 메일을 할 때는 완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놉시스가 있어야 되고 기획서, 간략한 기획서라도 그 간략한 기획서가 대부분 안 되세요. 기획서를 읽으면 되게 장황한 적어도 100화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획서로 전달을 주시고 콘티도 마찬가지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들게 왜냐하면 대사 텍스트는 손글씨가 아니라 웬만하면 텍스트 식자가 처진 텍스트로 보내주셔야 저희가 읽기가 편한데 이게 읽기가 너무 어렵게 주시니까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기획회에 올려도 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개? 두 개 정도? 올라가요? 기획회의에? 어, 엄청 작네요. 네. 그래도 국내에서 거의 손꼽힐 만큼 큰 회사였는데 그쵸? 그리고 에이전시에 잘 보내지도 않기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에이전시 보내서 떨어져 봤는데 왜냐면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플랫폼에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에이전시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테고 에이전시에서 좋아하는 장르와 꺼려하는 장르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웹툰에서는 일본 점프 만화 같이 소년물 같은 거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허들이 높아서 그렇다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나 이런 거는 다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장르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게 맞고요. 소년물도 소녀물도 다 좋아하는 장르는 맞아요. 근데 다만 소년물은 조금 더 접근이 어려운 게 초반에서 빵 하고 때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신인 작가님들은 그게 좀 많이 약하세요. 그렇죠. 점프라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단행본 1권 이내에는 7화 정도죠. 그게 그 안에는 훅이 있어요. 확실하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뭘 하겠다.
확실한 게 있는데 소년물에 접근하시는 신인 작가님들 중에는 분명히 뒤로 갈수록 재밌어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초반에 훅이 약해서 네. 네. 거의 그냥 뭐 클리셰들로만 구성된 소년 만화들이죠. 네. 신인 만화가들의 특징. 또 소년 만화의 특징이 좀 길게 잡고 가야 되는데 네. 그 길게 잡고 기다려주는 독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조금 더 빨리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힘들고 웹툰의 호흡이 조금 더 짧죠. 그렇죠. 일본 만화보다.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한동안 많이 찾았던 게 순정물이었어요. 순정물은 대부분 초반에서 그냥 나는 너와 사랑을 할 거야 를 먼저 보여주니까 잘 팔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잘 팔렸었어요. 네. 그리고 짧게 가도 무리 없고 길게 가도 무리 없던 소녀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또는 플랫폼에서 네. 가지는 부담이 좀 크다라는 거. 왜냐면 고려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갑자기 또 자르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네.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한동안 좀 문제도 많이 있었죠. 작가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할 네. 얘기들이 많은데 왜 여기서 네. 끝냐가 되는 거고 에이전시나 플랫폼 입장에서는 네. 또 고려는 계속 나가고 맞아. 있지만 투자를 했는데 회수가 네. 안 되니까 네. 순정물이나 남성향이라면은 학원물 잘 팔리는 거는 뭐 BL 이런 쪽 이런 쪽이 선호한다기보다는 잘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게 많겠네요. 상업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한동안 좀 많이 안 받았던 게 네컷 만화였어요. 왜냐하면 네컷 만화는 유료로 판매하기에는 호흡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유료로 네. 구매하지 않는 게 됐고 그래서 무료 플랫폼들은 보통 네컷 만화가 많았는데 네. 유료 플랫폼에는 네컷 만화나 개그 만화가 크게 많지 않았어요. 이 작가님들이 무조건 이걸 하지 마 도전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네. 도전하셔야 된다라는 걸 네.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일상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일상품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와서 웬만한 독특하고 특이한 뭐 전문 직업군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팔리기도 힘들 것 같고 어쩔 수 없죠 뭐. 상업 대중 예술이잖아요. 아쉽지만 여행 웹툰을 찾아보기 힘든데 네. 이것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네. 여행 웹툰도 네. 결국에는 단행본화해서 책으로 계약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네. 여행 웹툰에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연재가 되게 힘들다. 미성년자 작가 네. 꺼려 하시나요? 네. 크게 투고도 안 하시기도 하고 투고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계약이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학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조율도 필요해서 대학생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맥 연재 가능할까요? 물론 낙하산 인맥 연재는 가능해요. 그 네. 가능한 이유는 네. 재밌기 때문이에요. 네. 재미없는데 네. 연재를 시킬 만큼 그런 짬밥은 아니고요. 물론 있죠. 당연히 네. 있겠죠. 왜냐하면 기성 작가님일 네. 경우에는 네. 기존에 해두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가능성 결과물만 좋다면은 말 그대로 인맥만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연재 꽂아줄 게가 아니라 연재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올려봐 줄게. 몰래 쓰고 올려봐 주시나요? 정도기 때문에 네. 이런 작품이 투고되었어요. 네. 이거 봐주세요. 한마디 정도는. 하지만 어쨌든 회의에서 결과가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세상은 공평해야죠. 네. 하지만 공평하지 않죠. 주인이 있다는 거 공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작가가 투고를 했어요. 네. 근데 연재를 한 두세 번 한 작가예요. 네. 근데 두세 번의 작품들이 딱히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작품들을 숨기고 투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까발리고 투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연재 중단이지 않는 이상은 까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연재를 해봤고 완결을 낼 수 있는 작가입니다. 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네.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전 만화에서 완결을 낸 것조차도 네. 저는 경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연재력이 있나? 마감을 시킬 수 있는 마감력 일종의 무기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나랑 같이 연재하던 작가가 다른 에이전시로 옮긴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되신가요? 근데 되게 많아요. 뭐 에이전시에 분명히 실망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작가님들 중에 그런 분도 꽤 많으세요. 에이전시 너네 하는 일이 뭐야? 라는 부분도 네. 되게 많으세요. 좋아요? 백조 같은 거죠. 위에 작가님들이 이제 떠서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울창구 엄청 치고 막 네, 너네가 네. 10%나 챙기는데 네. 너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마감을 잘 지키는데 작품 퀄리티가 별로인 작가가 있어요. A, B는 작품 퀄리티나 인기는 좋은데 마감 너무 안 지켜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
감사합니다.